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주요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을 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퇴임 직전까지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이어가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안을 적극 희망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실 역시 기시다 총리가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통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가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김치의 재료인 김장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배추의 품질과 수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2090년에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전혀 재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배추 작황이 나빠질수록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김치 산업의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난자 동결 시술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여성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보관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수단인데요. 최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서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도 이 현상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난자 동결이 가족계획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두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현상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며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세에서 49세 사이 여성에게 시술 비용의 약 절반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여성들은 난자 동결이 결혼과 출산 압박을 일시적으로나마 덜어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난자 동결만으로는 인구 감소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이었습니다.